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씨7입니다. 오늘은 농심 튀김우동 큰사발면 큰라면 한 개랑 이거는 저희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도 계란말이를 오늘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뜯었고요. 이거는 참고로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슈퍼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가격은 1,150원 정도 하고요. 뜯어서 스프를 뜯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스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막을 흔들어 주세요. 일단 커피 포트로 물 끓이고 있고요. 잠시만요. 일단 냄새만 맡아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좋은 냄새. 일단 이 계란말이는 많이 식은 것 같아서 잠시 전환해서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동안 지금 데우고 있고요. 계란말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비빔면 따뜻하게 먹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지금이 2021년도 8월 말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때마침 튀김우동을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전이 컵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계란말이는 다 되었고요. 일단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이게 총 3개 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 커요. 일단 그중 한 개는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컵라면. 왜냐하면 지금 커피포트에 물이 다 끓여졌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조리 시간은 3분이고, 3분 뒤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한 개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셨거든요. 밤 12시에 뭐잔 것도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10시간 넘게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늦게 일어났어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입. 아. 맛있어 보이죠?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란말이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도 튀김우동도 그렇지만 계란말이도 좋아하시나요? 맛있다. 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 올려도 그냥 음식을 먹거나 맛있는 영상만 올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3일 만에 유튜브 촬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리를 하는 과정도 포함해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30초부터 먼저 카운트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한번 뜯어볼게요. 냄새만 맡아봤는데 진짜 좋은 냄새가 나요. 한번 내용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잘 보이시나요? 추위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튀김우동 제가 정말 추천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솔직히 여름에 무슨 튀김우동을 먹냐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날씨가 많이 덥다는 게 아니라 많이 선선해졌어요. 저는 미리 먹어보는 거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아, 맞다. 컵라면 뚜껑으로 작은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양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군요. 어떠신가요? 맛있어 보이나요? 저도 배가 고파서 그것도 먹어볼게요.
맛있다. 위에 올려서 가창에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아, 뜨거워. 계란말이는 참고로 집에 케첩이 있으시다면 뿌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국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조금 식으면 바로 마실 수 있는데, 사실 뜨겁다 보니까 한 번에 마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얼큰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건더기는 다 먹었고요. 지금 국물만 마시면 다 끝나거든요.
아, 그래, 잠시만요. 다 먹었고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실은 아프리카 TV에서도 먹방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도 유진구 시칠 TV, 유튜브도 유진구 시칠 TV.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언제 괜찮으시면 제 방송 보러 와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 시청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